만약에 남자다. 현재 가진 남자하고 정재 가진 남자하고 어떻게 틀리겠어요, 연애가? 현재는 여자 친구들이 많겠죠. 정재는 한 사람. 내가 정재거든. 아니, 내가 그것도 이거 봐봐. 아니, 그런 본질이 있는 것 같아. 어릴 때 내가, 그러니까, 고3 때까지, 우리 친구도 여기 있지만, 여자를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이 나와. 중학교, 진짜로. 난 만나고 싶다고, 싶었는데, 저 친구 따라 잠깐 한번 갔던 적이, 저 놀러 갔던 적이 있는데, 그 놀러 갔다 와가지고 병나버렸어. 생전 여자하고 그런 데 놀러도 안 갔었는데 한번 갔다 오니까 병나불더라니까. 그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로망 때문에. 근데 얘기는 못 하겠고 편관객이잖아. 그런 게 있어. 그래갖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있었죠. 고등학교 때 이제 나는, 내가 만약에 여자를 앞으로 만약에 만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 진짜야. 그래서 고3 대입시험 끝나고 이제 첫 미팅 해가지고 이제 사귄 게 이제 첫사랑인데, 걔 입으로 얘기해. 걔 입으로 나중에 돼서 그 여자가 나를 만난 것을 다른 남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나를 아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놨더라니까. 응? 환상적인 남자로.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정재는 그렇다는 거야. 한 사람. 근데 편재는 뭐냐 하면, 얘도 이런 스타일의 여자도 만나볼 수 있고, 이런 스타일의 여자도 이러니까 이제 편재가 조금 다양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도 그래, 돈도. 그러니까 편재 있는 사람들이 저 욕심 없어요 하거든.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거는 정재야. 정재는 여러분 진짜 완전 웃긴다니까. 정재, 무간에, 이렇게, 무인성에 뭐 해가지고 정재 같은 거딱 있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히 정재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뚜렷해버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만약에 내가 차를 몰고 다니잖아. 그러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그 주유소들 있지. 주유소에 얼마, 얼마, 얼마를 다 조사하는 사람이 정재야. 실제 그래. 사주에 정재 있는 사람. 좋은 거 가진 거야. 좋은 거 가진 거야. 적어도 정재가 있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재가 있으면 혼자 살아도 돼요. 정재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혼자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혼자 만약에 있어도 정재 기질만 있으면 자기가 밥해 먹고, 자기가 장 보고, 자기가 살림 같은 것도, 이게 정재는 말 그대로 수거 저저왜 수납장 같은 것도 돼요. 우리가 살림 얻게 되면 요 물건은 요따 놔야 되고, 요 물건은 요따 놔야 되고, 이런 게 정재 기질이야. 그거 없는 사람들 많잖아. 그런 거야. 편재는 뭐냐면, 그걸 간직하는 게 아니잖아. 전체적인 구도를 보는 거야.
기능성을 또 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옷을 산다 하면 하나만 사겠어 편제들이? 요럴 때는 요거 있고 요럴 때는 요렇게 있고 그죠? 근데 정제는 비싸도 오래 가는 거. 비싸도 하나 아주 제대로 된 거. 이게 이런 게 정제인 거야. 그래서 이게 연애관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정제가 연애를 하는데 단점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점은 상대방을 정제니까 애끼는 거잖아. 단점은 그러니까 그 아니 재성을 여러분 재성만 놓지 마라. 놓고 보지 마라. 그러니까 재성이 있으면 반드시 제극인이 될 확률이 높아. 오케이? 특히나 정제는 더 그래요. 현재는 넘어가지만. 그러면 제극인이 된다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정제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입장에서 상대방을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재성이 없잖아. 그럼 천불나요. 아니 설거지 해가지고 욕이 나야 되는데 왜 안 노냐 이거야. 돈을 쓰는데 나는 재성적으로 재극인으로 해가지고 쓰잖아. 그 내같이 쓰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재극인적인 그 가치관이 딱 있어 본 거야. 그럼 불만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그렇지. 불만이 많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뭐든 똑부러지게 잘하니까 잘 못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 왜 저것도 못해? 이렇게 올 수 있잖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가 잔소리쟁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만족 잘 못하겠죠. 내 기준이 안 맞는 거야. 더더군다나 남자가 그런 패턴이다 하면 그 골치 아픈 거예요. 여자가 원래 알뜰살뜰 해야 되는 거, 정제 가지면 알뜰살뜰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제를 가졌는데 이 정제가 어떤 성향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 정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자기 가치관이 나도 모르는 가치관이 다 들어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남녀 관계 특히나 사귀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요. 정말이야. 그래서 사주의 정제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어디 가든 뭐 아주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자기 그건 한다는 얘기야. 바꿈치는 않는다는 거야. 정제가 있으면. 편제는 이제 조금 불안하죠. 편제는. 그러니까 내 것도 됐다가 내 것도 아니었다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편제 정제의 논리를 여러분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편제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가면 무슨 얘기냐? 사주에 편제가 있는 사주하고 정제가 있는 사주가 있어. 에? 그러면 이게 나이를 점점 이제 뭔 일을 해가지고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그 살잖아. 그 시간이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르면 이거 가진 사람이 부자야? 이거 가진 사람이 부자야? 정제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왜냐하면 정제의 본성은 쌓아놓는 거거든. 모아놓는 거고, 그 다음에 정제가 있으면 따박따박 정기적으로 오는 어떤 돈들하고 인연이 있어. 편인 정제다 하면
월급쟁이 좋아한다니까. 오케이. 왜, 그러니까 왜 정제가 있는데 편인이 있어서 정관이 있으면 왜 월급쟁이를 좋아하는지를 보란 말이야. 저 사람이 사업해가지고 어떨 때는 막 1억 벌고 어떨 때는 깡통 차고 그런 걸 좋아하질 않아요. 정제 있는 사람들은. 근데 실제 이 돈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이 편제가 많이 벌고 많이 나가잖아. 오케이? 많이 벌 때도 있고 많이 나갈 때도 있거든. 정제는 야금야금 그냥 티끌모아 태산처럼 쌓이는 거야, 이게. 물론 이제 이런 거를 잘 생각해. 정제가 야금야금 쌓이는 건데 이게 운이 안 좋아가지고 재생 살 돼가지고 한 방에 망하잖아. 그럼 복구가 힘들어. 복구가 힘들다고. 편제는 복구를 해요. 그러니까 편제를 사업성이라고 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정제를 월급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거 있죠? 은행으로 치면 은행도 이게 뭐 이자가 나오고 뭐 이렇게 적금 들면 이제 복리로 되고 막 이렇게 재테크하는 게 정제들이 하는 거야. 편제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쓰임이 있는 거야, 정제는. 근데 정제의 본성 속에는 상대방이 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어떤 생각을 하겠어? 같이 뭐 맞벌이를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사주 상담하러 오게 되면 내가 상담비가 그렇잖아. 그럼 정제들은 절대 허투루 거시기 안 해. 상담비 계산을 딱 한다니까. 30만 원이 그게 뭐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정제는 그래요. 근데 편제는 어떨 때 팍팍 찔러버려. 아우 친구는 둘이 더 봐야 되는데요. 제가 입금시킬 테니까 한 번 더 봐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정제는 고민한다고. 반드시 고민해요. 그게 틀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 그러니까 우리 여자의 개념, 남자 입장에서 여자의 개념으로 살림꾼이다 하면 정제인 거야. 알뜰살뜰. 네? 그다음에 그 결혼을 해가지고 주부 습성이 제대로 된 주부가 되려면 정제를 가진 사람이 그나마 주부다 이런 거야. 주부도 직업입니다. 근데 남자들이 그걸 잘 몰라. 자기는 돈 벌어오면 그 돈으로 여자들이 그 돈을 쪼개가지고 살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 주부들이 있잖아. 여러분 그런 거 있어. 그러면 상담 딱 하다 보면 저 주부 요 시기부터 요 시기까지 주부 했는데요. 하면 얘가 주부를 잘했는지 안 잘하는지 그 잘날 살아 스타일인지 아닌지는 뭘 보라고? 정제를 보라고. 물론 이제 정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십성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든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요게 뉘앙스가 잘 봐보세요. 갑목하고 을목이 있으면 이 뉘앙스가 우리나라고 이 뉘앙스가 일본이란 말이야. 이해되죠? 일본이 정제를 닮았다고. 그러니까 저것도 잘 사는 거예요. 갑목은 그런 네가 남이냐. 자, 겉심률은 비견 편제의 모습이 갑목이다. 그 다음에 을목은 겁제
정죄의 모습이다, 이거. 일본 애들이 잘 사는 이유가 정죄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현재는 한방 됐다가 또 안 됐다가. 그런 거겠죠? 그게 좀 틀리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 입장에서 편제 가진 남자를 사귀는 게 더 좋겠어? 정제 가진 남자를 사귀는 게 더 좋겠어? 연애할 때.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편제 가진 남자를 좋아해야 되고, 에? 결혼할 때는 정제 가진 남자가 더 낫겠죠? 그때, 그때 달라요, 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 차원에서 그 정제의 상이라든지 편제의 상을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야. 그런 거야. 지금 뭐 다른 거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이제 여기서 뭐 편제가 있는데 편관이 있거나 편제가 있는데 정관이 있거나 이러면 또 이제 말이 달라지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배워간다는 얘기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십성들을 하나씩 조금 이제 워밍업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할 때 초보자들은 어떻게 빨리 이걸 숙달을 시켜야 된다 이런 거지. 그래야 나중에 뭐 사주를 하나 딱 피더라도 무자심리 딱 보고, 얘는 뭐가 결여됐고, 뭐 있네 하면 무슨 성격이네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연습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